아니어야겠죠. 네.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겠죠? 네. 아니라고? 일단 떴네요. 예. 네. 우리도 모르는 새 뭔가 일이 진행됐을 수도 있겠지만. 아,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얼마나 다이어가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지 축구 내외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뭐 훈련장에서의 뭐 이런 태도 이런 것들. 예전에 이제 내한했을 때 다이어 얘기에 대해서 그 얘기에서 좀 훈련할 때 보니까 다이어 없으면은 안 되겠다. 안 되겠더라 이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요하다고 이 선수가 무조건 잘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데. 예. 뭐 결국 이제 우리가 훈련 때 열심히 한 거 가지고 아 다이어 그래도 훈련 때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 실점에서 0.8 실점을 깎아주자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필드 위에서 팀은 성적을 내고 그걸 바탕으로 팬들도 이 팀에 대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죠. 그라운드 위에서 결국 보여주는 활약이 어땠는지를 봤을 때 다이어는 사실 낙제죠. 네, 낙제입니다. 근데 재계약 근접했다는 소식인데 지금 잘 봐요. 토트넘이 디렉터도 없고 감독도 없는데 갑자기 이 소식이 뜬 거는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좀 들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과연 사실인가? 네. 아 이것도 좀 그쵸, 궁금한데 그쵸. 일단 출처가 니콜로 스키라의 얘기입니다. 아, 스키라가 이제 에릭 다이어 3년 재계약 근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보자마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약간 이렇게 좀 당황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먼저 일단 따져봐야 될 점은 스키라의 별명이 일각에서는 좀 수구라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약간 입 벌구 느낌이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확한 어떤 예측은 정말 일찍이 맞추는 경우들도 있지만 틀린 경우는 거하게 틀리기 때문에 흔히 이제 그 임팩트 때문에 좀 수구라다 뭐 이런 어떤 별명이 있기도 하고요. 일단 공신력이 높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토트넘 네. 센터백 관련해서 더 많이 뉴스가 나왔던 쪽은 사실 이제 랑글레 완전 영입설입니다. 네. 랑글레 선수는 진짜 지금 스페인 쪽에서 되게 많이 완전 영입설이 돌고 있어서 이거는 지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다이어 재계약의 경우는 일단 스키라에게 하나뿐이니까 아 그냥 스키라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정도로만 해도 우리가 간주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네. 혹시나는 걱정은 좀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혹시나가 그거예요. 대다수 진짜 절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트넘 팬들은 이 루머가 나오는 자체만으로 이거 맞아? 아 이거 아닌데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아, 뭔가 좀 불쾌하죠. 그쵸?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뭔가 좀 찜찜하죠. 예. 아무래도 찜찜한 이유가 아니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지금 뭐 응원하는 팀 센터백에서 토트넘 센터백에서 아무리 봐도 엉망이라는 게 딱 보이는데 근데 단순히 재계약 소스가 그냥 루머로라도 나왔다고 해요. 그럼 이 기자가 괜히 막 어디서 뭔가 들었던 거 아니야? 그럼 그 어떤 들었던 소스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치. 그것만으로도 찜찜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내부적으로 재계약 논의를 하고 있을까 봐. 그러니까 뭐 주어 들어서 이렇게 말할 가능성도 그게 가장 높겠죠. 갑자기 이 기자가 완전히 허구의 사실을 다 지어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진 않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아니 누가 봐도 재계약 얘기가 1도 나오지 않아야 될 선수가 아니냐. 근데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찜찜하다. 아, 이렇게 좀 지금 팬들의 반응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좀 따져봐야 돼요. 뭐죠? 아니 지금 수빈이 형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디렉터도 감독도 없는 상황인데 재계약 관련 얘기가 나오는 게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뭔가 의구심을 좀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럼 디렉터랑 감독 말고 그 전부터 뭔가 얘랑은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좀 저는 네.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팬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어.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디렉터 감독 선임은 아직입니다. 예. 뭐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이제 디렉터가 3명으로 좁혀졌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뭐 레버쿠젠의 이제 팀 스타이튼 그리고 이제 브랜포드의 리 다이크스 그리고 로마 이제 티아고 핀투 뭐 감독 선임도 일단 뭐 슬롯 아모림 데제르비 엔리케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인물들 중에 뭐 누가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이제 디렉터에 따라서 또 나겔스만을 다시 노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혹할만 하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디렉터도 감독도 여전히 일단 시간을 좀 기다려봐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과연 이렇게 아직까지 유력한 인물조차 명백하게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선수 계약 관련 논의를 먼저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내부적으로는 조금 시선이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기존 센터백기 계약 문제를 좀 따져봤을 때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토트넘에게 좀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를 따져보면 저는 생각보다 좀 신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계약 기간 짧고 뭐 이런 선수들이 많나 보네 토트넘이 지금. 일단 지금 로메로가 2027년까지 예. 근데 문제는 탕강가가 이제 올해가 2023년이고 곧 여름이니까 예. 탕강가가 2년 남았고요. 다이어 다빈손이 1년 남았고 고 랑글레는 곧 만료입니다. 임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다 정리해야 됩니다. 사실 다 정리해야 돼요. 다 정리해야 돼요. 근데 이제 팀 입장에서 예. 우리는 진짜 게임처럼 그냥 다 저 뭐 18세 이하 팀으로 보내버리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정리하고 하는 거를 좀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게임에서는 저 정리가 되게 쉬운 게 그냥 금액만 맞추면 어느 팀에서도 데려가긴 해. 게임은 그래. 원래는. 근데 실제 축구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 그렇죠. 게임에서는 사실 그냥 뭐 제가 이제 FM에서 하면서 그 브랜드 윌리엄스
열받아가지고 18세 이하 팀으로 갑자기 보내버리고 막 이랬듯이 센터백 정리하는 게 게임처럼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선수 정리라는 맞아요. 게 실제로는 사실 꽤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백에서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 멤버까지 셋셋해서 한 5-6명을 두잖아요. 게임에서는 5-6명 시작하자마자 다 이적 리스트 올려가 네. 다 팔고서 새로 데려올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못해. 맞아요.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그냥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거는 토트넘 이외에 다른 팀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 일단 믿고 쓸 수 있는 선수 로메로 있죠. 로메로는 좀 논외로 두고 네. 나머지 자원 중에 한두 명 정도 그래도 괜찮다 싶은 자원은 주전까지는 아니어도 백업으로 간주를 하고자 계약 기간을 연장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토트넘은 지금 센터백 계약 기간이 전문 센터백 5명 중에 무려 4명이나 지금 리스크가 걸려있거든요. 이거는 좀 시급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누구를 차기 시즌에 좀 백업으로 둘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이제 완전히 보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리는 사실 디렉터와 감독이 선임되기 전부터 이미 진작에 네.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거예요. 뎁스라는 게 늘 퀄리티로만 채울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뎁스는 둔 상태에서 뭐 당장 다음 시즌 시작했는데 수비수가 없이 시작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봐요. 새 디렉터와 감독이 오고서 논의를 시작하면 디렉터에다 감독이 옵니다. 그들에게 의사를 물어봐요. 뭐 누구 일단 잔류시키고 누구는 보내자라고 디렉터랑 감독이 얘기하겠죠. 그럼 그거 내려지자마자 구단이 갑작스럽게 그 선수들에게 그제서야 접근을 시작해요. 그럼 늦지. 네, 그러면 재계약하려는 선수하고 접근을 했을 때 7월, 8월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개인 협상 그거 차이 좁히지 못하고 거치 결정 늦어지고 그러면 이제 다음 시즌 스쿼드 구상하는 과정에서 이미 8월 중순이 됐는데 이 선수 남는지 떠나는지 몰라가지고 그 자리를 메워야 되는지 보강을 하지 말고 그냥 남겨둬야 되는지 또 모르는 상황이 8월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 선수단 계약 문제 처리 하나 늦어지는 것 때문에 새 선수단 영입하는 것과 추가 구성 논의하는 것까지 시간이 매우 밀릴 수 있죠. 그래서 구단들은 아마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일단 지금 디렉터와 감독이 오진 않았지만 미리 선수 측하고 재계약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 앞서서 일단 구단 먼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겠죠. 얘는 좀 아닌데? 얘는 좀 남겨도 괜찮을 것 같아. 어떤 이점 때문에. 그래서 남길 선수, 떠내보낼 선수를 일단 구단 내부적으로 먼저 결정을 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디렉터와 감독이 오기 전에 일찍이 남기려는 선수하고는 재계약 관련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구단 간 선수 간의 이견을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새 디렉터랑 감독이 옵니다. 그래서 디렉터랑 감독이 결정을 내리면 이전에 진행했던 내용에 도장만 찍고 끝나면 돼요. 만약에 재계약을 좀 하려고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혀놨는데 디렉터랑 감독이 반대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결정에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재계약을 새로운 사람이 재계약을 원한다고 해요. 그러면 구단은 재계약해줄게. 근데 그 이전에 이미 협상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도장만 찍으면 바로 그 선수가 잔류라는 걸 확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선수단이나 어떤 영입과 관련해서 전략을 논의할 때도 8월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7월 되기 전 혹은 7월 초에도 충분히 계획을 다 세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다이어 재계약 미리 딱 박아두고 이거를 해버리자 느낌보다는 논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극을 좁혀놔야 될 거 아니야. 다이어를 혹시나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논의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되겠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게 어디까지나 논의선에서 끝나는 거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만약에 미리 결정을 내려버린다면 그거는 조금 논의가 될 수 있고 그쵸. 또 하나는 뭐 논의하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논의하는데 다이어를 잔류하는 선으로 좀 결론을 지으려는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팬들의 감론의 박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다이어가 우리가 필드에서 봤던 다이어는 너무나도 워스트급의 활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뭐 아무튼 그래서 토트넘 보드진이 디렉터 감독이 오기 전에 선수단 관련 문제를 제가 볼 때 미리 결정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단 내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한두 명의 선수는 어느 정도 잔류하자라고 어느 정도 지금 방향과 노선을 잡아놨을 수는 있겠죠. 저는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이니까. 그죠. 저는 네. 그게 지금 랑글레가 아닐까 싶어요. 랑글레가 지금 스페인 매체에서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완전 영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봐서는 좀 기존의 어떤 스카우트 팀이나 어떤 팀의 어떤 내부 보드진들이 랑글레만큼은 그래도 잔류를 시켜도 괜찮다. 뭐 비용이나 아니면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랑글레 쪽은 잔류를 어떤 초점에 기우는 게 아닌가. 물론 이것도 결정은 아니에요. 결정은 어디까지나 디렉터랑 감독이 왔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대신에 그 이전까지 어느 정도 잔류 쪽으로 방향을 잡고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 같다 정도로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다이어처럼 다수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재계약을 디렉터와 감독이 오기 전에 구단이 미리 결정까지 해버린다면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토트넘 보드진이 이렇게 일을 처리할 거라고 지금 당장은 생각하진 않고요. 오히려 새 디렉터와 감독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리 선수단 재계약 관련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누구를 잔류시킬까, 누구를 보낼까 이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스키라는 아마 이 과정에서 새어나온 정보를 듣고 본인의 SNS에 방금 그 루머를 만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형 처리 추정에 저도 한 표를 던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토트넘 팬들이 되게 걱정할 만한 것까지는 아니다. 그냥
회사 차원에서 구단도 회사니까 회사 차원에서 일 처리하는 수순이다 네.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예. 혹시는 그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계약 기간이 거의 만료되어가는 선수를 이제 재계약한다는 루머가 떴을 때 아 이거 이 선수 자유계약으로 내주기 아쉬우니까 그렇지. 돈 받고 팔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좋은 사례들이 좀 있지 않아요? 정말 안 좋은 사례들이 많아요. 네. 일단 FA로 떠나보낸 선수들 뭐 당장 최근에 뉴스가 하나 떴어요. 로마노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필 존스가 이제 올 시즌을 끝으로 맨유를 떠난다고 하는데 FA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거라서 계약 만료로 나가고요. 지난 4년 동안 그동안 4년 재계약을 해서 이번 시즌까지 이제 계약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 4년 동안 리그 6경기 출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4년 재계약 당시 그러니까 딱 그 재계약을 맺었을 시점으로 돌아가면 그때만 해도 아 필 존스 그래도 잉글랜드 선수고 어쨌든 그간의 명성이 있으니까 자유계약으로 내보내긴 아쉽고 돈 받고 팔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4년 동안 입질은 어느 곳에도 오지 않았고요. 주급만 받았죠. 네 주급만 받고 경기는 뛰지 않은 채 4년을 지나서 이제 필 존스가 나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판매를 의도해서 재계약을 하려는 거라면 그거는 정말 극구 좀 말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이어가 최근에는 또 요즘에 안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예. 빌라전에 이제 부상으로 결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탕강가랑 다이어는 일단 시즌 아웃 가능성이 좀 있다고 그래요. 일단 예. 잔여 일정은 그래서 못 보게 될 가능성이 클 텐데 네. 그동안 아마 이제 토트넘 보드진은 지금 일단 뭐 다이어 재계약에 대한 루머가 떴지만 저는 이 루머만으로 지금 토트넘 보드진이 누구를 자유로 가닥을 잡을지 누구를 보내려고 할지 이게 지금 다 그치. 가려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일 처리의 수순이 어긋난 거야. 그러니까 예. 여전히 논의 중일 거고 아마 결정 직전까지 상황까지는 만들어두되 최종 결정은 새 디렉터와 감독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 재계약이 좀 달갑지 않은 뉴스긴 하지만 일단 그 정도구나. 그리고 왜 이 시점에 이런 뉴스가 나왔지? 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